알파벳이 아직 잘안 되는, 한번 볼까? 한별이 공부해 왔는 거? 보자. 한별이 공부했는 거, 이건 안 했네. 남은 안 하고 이건 뭐 열심히 했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혹시 어떤 소리 나는지 기억나나? 한번 들려줄게. cap cap 뭐래? cap cap. 그렇지. 알파벳 한번 얘기해줘. 얘 이름, 알파벳 이름 얘기해줘. 얘는 C. 얘는 얘하고 똑같은 거야? 얘하고 똑같은 거야? 첫 글자 A. 그쵸? C, A. 그 다음에 얘는 누구지? P야, P. 그래서 뭐라고? C, A, P. 그렇습니다. K. 그래서 공식 표치고 C, A, P 소리 내면서 한번 써보세요. C. 항상 글자 소리 내면서 C. 그다음 A. 그렇지, 그렇지. A. 그다음 P. 자, 선생님 P 쓰는 법 보여줄게. P는 이렇게 한 번만 해서 주는 거야. 내려갔다가 따라서 올라가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한번 더? P 소리 내면서 그렇지 그렇지 올라가고 P 그렇지 C A P야. 자, C는 크 소리를 낼 수가 있어. 그 다음에 A는 에 소리를 낼 수가 있어. 그 다음 P는 프 소리를 낼 수가 있어. P는 아니고 프. 합치니까 뭐가 됐다? Cap. 그렇지. 그래서 얘가 캡이 된 거예요. 됐습니까? 그다음, 자, 얘는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나? 그리고 참 캡의 뜻은 모자였어. 그렇지? 캡은 모자였고, 자, 그다음 얘는 Bear, bear. 뭐래? Bear, bear, 이제 bear. 그렇지? 자, 알파벳 한번 불러주자. 얘는 B. 그렇지? 얘는 E야, E. 그 다음에 얘는 A. 그렇지. 얘는 R. R. 됐습니까? 그래서 뭐? B, E, A, R. 뭐라고요? 그렇죠. B, E, A, R. 자, 소리 내면서 한번 써보자. B. 그렇지. E. 그 다음에 E. 항상 소리 내면서 그렇지. A. R. 오, 한별이 글씨 잘 쓴다. 오, 정말 또박또박 선생님이 본 초등학교 3학년 글씨 중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들겠다. 아, 2학년이지, 참. 2학년 중이면 그러면 두 손가락 안에 들겠다. 선생님 지금까지 본거 중에서. 잘 쓰는 사람 중에. B, E, A, R. 그니까? 자, 그럼 B는 B니까, 어떤 소리 나는지 소개시켜주면, B는 B 소리 내는 거야. 그 다음에 EA가 힘을 합쳐서, EA가 힘을 합쳐서 A가 돼요. 에. 그 다음에 R은 R 소리 나는 거야. 그럼 합쳐서 뭐가 됐다? Bear. 그렇지, Bear. Bear. Bear는 곰이란 뜻이야. Bear. 그렇지? 그래서 얘는 뭐였고, 영어로 소리 Cap. cap, 그치? 크, 에, 프야, cap. 캡. 오케이. 그다음 얘는 소리가 뭐였고, Bear. bear, b, e, r, bear. 뜻은 곰, Bear. bear, 곰돌이들. Bear. bear. 그 다음, 얘는 어떤 소리가 날것 같아? 그죠? C, A,
얘는 T야, T. T. 티셔츠 할때 T. 사람들 티셔츠 입으면 이런 모양 되잖아, 그치? 그쵸, 사람들 티셔츠 입으면 이런 모양 되잖아. 그치? 그쵸? 좀 사람 같이 생겼나? 어, C-A-T, 그치? 네. 아까 전에, C-A-T, C-A-T도 한번 써보자. C-A-T. 그렇지, C-A-T. 아까 전에 C-A-P 만나봤었는데, 그치? C-A-P가 C-A-P 해서 cap 됐지. 그럼 얘는 C-A-T가 무슨 소리 낼까, T가? T가 T 소리 내는 거야. T니까 T. 그러니까 합치니까 뭐가 됐어요? Cat. 그렇지, 고양이 cat. Cat. 알겠습니까? Cat. 그 다음, 어이구 길다. 어이 저리 가. 얘네 해보자. 알파벳 한번 불러줘 볼까? A. P, P. P, P. L, E. A, P, P, L, E. 한번 써볼까? A,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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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 A, P, P, L, E, I 친구가. 자, 한별이 알파벳 빨리 익히고 싶어? 그러면 선생님이 전번에 줬던 숙제 한 번만 더 해도 되겠어?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하면 되는데? 똑같은 숙제. 한 번만 더 하자. 한별이가 빨리 익히고 싶으니까, 그치? 그거 하니까 조금 기억나요? 잘 기억 안 나요? 한별이 집에서 이거 쓰기 할 때 소리 내면서 읽으면서 썼어? 그냥 썼어? 어? 이름 말하면서 썼어? 그렇지,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금방 익힐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자, 하여튼 다시 얘는 A, P, P, L, E야. 자, 얘는 어떤 소리가 났었냐 하면, 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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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가 왜 Apple 되는지 보면, A가 A 되는 거야, A는. 그치? 아까 전에 고양이, 이거 뭐였더라? 영어로 어떻게 소리냈더라? cat, cake, at, 있잖아, 그치? A가 에 되는 거예요. A가 에 될 수 있어. 다른 소리도 있는데. 그 다음에 P는 무슨 소리 내지? P는 P니까, P 된 거야. 여기 와서 체크하게 돼. 그 다음에 얘는 글자 이름이? L, L은 무슨 소리 낸다? 그래서 합치니까 에 잠깐만 기다려 애플 된 거야 애플 잠깐만 한대라 자 그다음에 그래서 얘가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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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E니까 애플 된 거예요. Apple. 오케이. 자, 알파벳 이름 불러줘 볼까? 아니면 소리부터 내볼까? 알파벳부터 해볼까? 그러면 얘는 A. 그 다음에 얘는 뭐였더라? 좀 어렵지? 네, N이야. N. A, N. 그 다음에 얘는 T. 그렇지. A, N, T. 자, A가 무슨 소리 했더라? 에, 선생님이 이거 일부러 안 쓰는 거야, 이거는. 이것도 에고, 이것도 에긴데, 영어에서는 이 소리가 없다고 생각해. 네, 선생님 그냥 이렇게 쓰는, 영어처럼 쓰는 거예요. 에. 그 다음에 에는 니은 되는 거예요, 니은. 그 다음에 티는 투. 합치니까, 뭐가 됐다? 엔트.
자, 영어에는 이 소리도 없어. 그래서 이렇게 써도 트고, 이렇게 써도 트야. 그러면 이렇게 써도, 이렇게 쓰면 뭘까? 그렇지. 아이고, 금방 눈치채네. 그렇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ant가 ant 된 거예요. ant. 개미지, 개미. ant ant. ant 지금 한별이 하고 있는 책이 조금 아직은 어렵지. 그렇지? 아니, 2학년이기 때문에 괜찮아. 오케이? 천천히 뭐 빨리 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잘 따라오면 돼요. 대신 한별이가 빨리 알파벳을 빨리 다 익혀버리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뭐 크게 힘들지 않았지? 뭐 그거 한 번만 더 하자. 맞죠? 선생님이 마음에 드는 걸로 해. 마음에 드는 걸로. 네, 두 가지를 줄 건데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서. 그래서 꼭 소리 내면서 하는 거다, 그치? 이거 있는 거. 뭐라? 그다음에 여기는 아무것도 힌트가 없어. 그치? 이건 하지 말자. 아직 어렵겠다. 이거 말고 힌트 있는 걸로 줄게.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한발이 카톡 할수 있지? If you manage a team, you have to try Monday.com. Monday.com is a platform to track everything your team is working on. 한별이한테 한별이 전화기 있어? 한별이 전화번호 선생님이 없나? 한별이 전화번호 좀 알려준다. 전번에 선생님 해놨지 싶은데? 일단 한별이 엄마한테 선생님이 보내놓을게. 이거 유튜브로 알파벳 공부하는 거거든? 그것도 보면서 따라서 노래 부르고 하면 돼. 알겠죠?